법등 스님은 국회의장 격인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큰 스님입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법부의 수장 격인 조계종 호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비율을 담당하는 자리, 법정총 같은 자리, 재례집을 만드는 자리, 최고의 자리예요, 그게. 1990년대 초, 수인 스님은 직지사에 갔다가 법등 스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뺏기고 자기도 이제 본전제만 이제 숨숨 벗고 정말 사정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었는데 강제성은 있었죠. 억지로 눕혔지. 저항은 있었죠. 스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뻐서 그래. 1990년대 중반에는 동생 명인 스님이 법등 스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호텔에서 법등 스님을 만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힘에 의해서 저 침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스님 왜 그러시냐고 못 이기겠더라고요. 결국은 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런 뒤 법등 스님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법등 스님은 사랑한다고 유혹하며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 탔죠. 그리고 회색 갤러퍼였어요. 신형. 갤러퍼 신형. 화물차 뒤에니까 저 가슴을 만지더라고요. 아, 잘 안 보이니까. 예, 가슴을 풀어갖고 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바지를 벗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확 잡았.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멍청하게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 듣고 기절하셨어요. 자매 스님은 성폭력 당한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명인 스님은 지금까지도 정신과 처방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딸이 스님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버지. 2015년 수인 스님은 자매가 법등 스님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법등 스님은 성폭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뭐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분들이 지금 아픈 분인들입니다. 아픈 분. 저도 알아요. 예, 압니다. 반드시 내가 그 부분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걸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